코러스를 넣고 계신데 한 분이 나온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무서운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절대 사람 무섭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지금 댓글로 못생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주라고 그러고 그냥 아재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네. 그래도 여성 게스트께 꼭 물어보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배성재 DJ랑 네. 네모 하고 싶다. 우와. 네. 네모를 어떻게 채워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예시로 그냥 이런 것들 네. 넣어놓긴 했는데 네. 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네. 하나 둘 셋 샤샤샤 하고 싶 그거 뭐예요? 그거 네, 저희 아무데나 그냥 막 되는 거 아닙니까? 샤샤샤? 저희가 이제 안무 중에 네. 샤샤샤 네, 알아요. 이렇게 네. 하는 게 그걸 아. 같이 배성 선배님 아, 저랑 하고 싶다고요? 네, 같이 하고 싶다. 아, 지금 여기 가면 아, 지금 오 방금 역대 최대 접속자 최다 접속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넘어섰어요. 오. 와. 이게 트와이스의 화력이군요. 네. 트와이스가 오니까 저희 지난주에 세웠던 기록, 윤태진 씨가 세웠던 기록을 단숨에 지금 시작하자마자 깨버렸네요.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라 아. 저를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시고 아닙니다. 지금 쓰리샷을 굉장히 불쾌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샤샤샤를 하면은 제가 더 욕먹지 않을까요? 아, 저희는 같이 하고 싶어서 네. 네. 한 번만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네, 셋.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아! 아,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장이 뒤틀릴 것 같아요. 제가 해서 안 될 걸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팬분들은 다 네.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저 트와이스를 섭외하려고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어렵게 모시게 됐으니까 솔직한 토크로 오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잠시 후에는 트와이스 정현 씨, 라현 씨 두 분과의 라디오 추리 토크 걸 알못 배성재 그것이 듣고 싶다를 함께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아주 쉬우면서 참신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걸그룹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찔러보는 질문을 던질 테니까 어떤 답변 해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 전에 대놓고 하는 근황 토크 타임을 가져볼게요. 예! 네. 요즘 가장 핫한 트와이스의 치얼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릴 테니까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늘 받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근황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빌어주시죠. 네, 치얼업으로 활동 시작하고 5월 한 달 동안 벌써 6관왕을 차지했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1위하고 박진영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저희가 지금 활동 중이어가지고 네. 아직 피디님을 못 뵀어요. 네, 된 적이 네.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렇군요. 베텐에 네.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많은 네. 활동을 했었는데 네. 치어롭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행사가 있었는지요? 저희가 요즘 그 대학교 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희 노래를 같이 불러주셔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저희들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소름 이렇게 돋거든요. 아, 떼창을 해준다. 네. 치어라페이베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와, 그렇게 무대 끝나고 내려서 같이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저희는 대학 행사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 이번 여름 봄이 처음이군요. 네. 아직 군 의문 공연은 안 가봤나요? 네,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 정말 기상천외한 떼창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무서울 정도로 한번 들어보시고. 가보고 싶어요. 네, 가보고 네네. 싶어요. 우리 정현 씨는 공승현 씨 동생으로 유명한데 네. 엄청 친한 사이죠? 네, 당연히 친 동생이니까. 저는 저희 형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네. 저희는 친합니다. 데뷔하고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이 연예인을 하고 있으니까 공감되는 게 많고 그리고 아까도 전화를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저희는. 세 자매 중에 두 명이 연예인인데 네. 둘째 언니는 아직 연예인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데뷔 계획이 혹시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요? 본인이? 네, 언니는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음흠. 그리고 언니는 지금 직장인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그냥 잘 하고 있어요, 혼자. 그렇군요. 네. 그 같은 16 출신 IOI 네. 전소미 양이랑 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활동 같이 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1등 만나고 네네. 네, 네.
1등 했을 때 뭐 축하 문자나 이런 연락들이 많이 주고받는 사이인가요? 그 요즘 그 방송국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데 저희 1등 했었을 때 소미가 같이 축하해주고 네. 그 무대에서 막 안고 막 네. 축하한다고 그랬었었거든요. 네. 대기실에서 같이 밥도 먹고요. 놀러 와서 젤리도 하고. 나눠주고 네. 같이 잘 돼서 굉장히 좋겠어요.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미야 화이팅. 우리 다현 씨는 애교의 여신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배텐 청취자들을 위한 애교를 우리 또 남심적 방송들이 다 같이 남성분들이거든요. 살짝 한번 저격해 주신다면. 제가 애교를 좀 은근히 못하는데. 네. 도전. 청취자 여러분, 샤랍 샤샤샤. 네, 살살 돋겠네요, 진짜. 정현 씨는 먹방의 여신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먹는다는데, 조금 전에도 같이 도시락 먹는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뭐 따로 몸매 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먹을 때는 엄청 먹고요. 이제 관리할 때는 아예 안 먹어요. 정현은 진짜 엄청 잘 먹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예 안 먹을 때는 거의 1인 1식 제가 먹고 싶을 것만 딱 한 가지만 골라서 그것만 먹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먹습니다. 네. 아까 분식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던데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네. 네. 다이어트를 하면 네. 여성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떡볶이가 엄청 생각이 나요. 그래서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뭐 좀 많이 먹는 편인가요? 몇 인분까지 드시는지? 몇 인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 먹어봤는데 그냥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떡볶이가 있으면. 그래요? 네. 그런데도 관리가 되는 게 역시 대단하네요. 자, 노래가 벌써 끝나서 근황 토크 타임을 끝내야 되는데 아쉽게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참 매력적이다 싶은 자신의 제일 잘난 점 하나씩 얘기한다면? 다현 씨 먼저. 어렵지만 제가 팀에서 유일하게 무쌍커플이어서요. 네네. 저의 무쌍커플 눈? 무쌍커플 눈. 정현 씨는요? 저는 치아. 치아? 네. 치아가 되게 치아가 네. 네. 그렇군요. 뭔가 제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 부위를 아 예쁘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잡혀갈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와이스 정현 씨, 다현 씨와 프로듀스 1077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본격적인 토크 타임으로 라디오 추리 토크 걸알못 배성재의 그곳이 듣고 싶다 이어가겠습니다. 와!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걸알못 배성재의 그것이 듣고 싶다. 먼저 다현 씨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다현 씨는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JB의 짝사랑 상대였고 갓세븐의 잭슨은 걸그룹 중에 가장 매력적인 멤버로 다현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그룹 갓세븐과 인연이 많은 다현 씨. 갓세븐 멤버 중에 유난히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멤버가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래요? 네. 연락 번호도 없는... 네, 그래요. 모르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왜 이런 연기가 났을까요? 그 잭슨 선배님은 네. 그 방송국 방송을 같이 하고 있어서 방송국에서 뵈고요. 그리고 JB 선배님은 연습실에서 회사에서 뵙습니다. 그래요. 그럼 JB 씨나 또 잭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멋진 선배님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나온 질문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다현 씨 약간 얼굴 빨개졌는데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걸알못 배성재 그것이 듣고 싶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현 씨는 데뷔 때부터 짧은 숏커트 머리를 하고 나오고 있고 걸크러쉬 컨셉을 밀고 있는데요. 사실 걸크러쉬는 컨셉에 불과하고 굉장히 여성스럽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런가요? 예. 어떤 면이 좀 여성스러우신지? 제가 이제 데뷔할 때, 이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보이시하고, 쇼컷이다 보니까, 네. 걸크러쉬라고 많이 하시는데, 계속 이제, 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서 멤버들이 더, 네. 굉장히 여성스럽다고, 맞아요. 청소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성스럽다. 정연 언니가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막 데뷔할 때도 제일 많이 운 사람이 정연 언니고 네. 저희 얼마 전에 1위 했을 때도 제일 많이 운 사람도 정연 언니고 천상 여자입니다. 그렇군요. 맨날 울어 울보왕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유또울이라고 불리나요? 네. 그때 많이 울어가지고 별명이 네. 지어졌어요. 유정연 또 우네 뭐 네, 이런 거. 유정연 울보 또 울보. 그렇군요. 네. 아무튼 눈물이 많다는 건 뭐 여성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멤버들처럼 좀 긴 머리로 새로운 컨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긴 머리를 이제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네. 그때 정말 안 어울려서 그 이후로 계속 단발머리만 했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인정을 했었어요. 긴 머리 정말 안 어울린다. 네. 얼른 잘라라. 그렇군요. 네. 정연 언니가 머리가 작아서 만약에 긴 머리를 하면 얼굴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요. 네, 짧은 머리도 어울리고. 지금 마이크 근처에 오면 얼굴 안 보인다고 지금 원성이 좀 자자하거든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주먹만 합니다. 정글 가면 100% 또 온다고. 근데 팬분들 약속을 했어요. 어떤? 이제부터 안 울겠다고. 네. 네. 정글 가서 안 울 자신 있습니까? 네, 안 울 자신 있습니다. 네. 안 울고 오겠습니다. 정글에서는 어떤 여신 칭호를 듣고 오고 싶어요? 여신? 네. 정글 가면 대부분 여신이 한 번씩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성 멤버는. 저는 잘 먹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먹방의 여신으로 한번. 먹방의 여신. 네. 잡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걸알못 배성재의 그것이 듣고 싶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현 씨는 개인기가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독수리춤, 손방구랩, 혀로 턱 찍기, 콧구멍에 동전 넣기, 두피, 눈썹 움직이 등등 방송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늘 개인기를 연습한다던데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그냥 방송용이 아니라 원래 그럼 집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주 즐겨 하던 거라서 네 연습이 더 웃긴데요. 어렸을 때부터 즐겨 차라리 방송용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집에서 동전 넣기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건 그렇잖아요. 동전 넣기는 사실 멤버들끼리 있다가 네.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신 남성분들이 지켜주고 싶어서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연예인인 걸로 평상시에 많이 이런 것들을 해와서 타고난 연예인인 걸로 차력에 대해서는 몇 살부터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차력이요? 차력. 이런 것들이 거의 차력 아닌가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손방구 랩이라고 하는데요. 슥슥 5초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떡해요? 하나, 둘, 셋, 넷. 방구 계속. 저희 방송은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다현 씨가 손으로 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손방구인지, 그냥 방구인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도 예쁘네요. 자, 팬분들이 이제 노여워하실까봐 제가 집중 공격을 받을까봐 제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저는 짚어드렸을 뿐이에요. 혹시 새로운 개인기는 없습니까? 새로운 개인기요? 네네.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네네. 안 보이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 생록방이라서 보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가 조금 웨이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저도 처음 보는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서 해주세요. 네.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나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앉아계세요. 죄송합니다. 자, 다현 씨가 웨이브를 하다가 손을 살짝 건드렸나봐요. 정말 잘 봤어요. 와, 진짜. 여러분, 아이고. 웨이브가, 저 지금 보다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쿵했어요, 완전히.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웨이브를 다른 방송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네, 한 번도. 처음 네. 보여주시는 거죠? 네. 와, 어떻게 저희만 봐서 이 부분은 저희 제 방송에서 삭제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방송에 내보내기 좀 어려운 너무나 혁신 파격적인 웨이브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요. 어떡해. 네, 여러분 이거 다른 데서 또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정도 너무 심한데 그래요? 다른
데서 심한 웨이브라. 심하면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아, 그럼 저희만 보고. 네. 네. 근데 지금 쌍욕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방송 오디오는 자세히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럼 웨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부터 아까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녹음하면 돼요. 아까 우리 꺼지기 직전 상황으로 가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다시 확 들어오셨어. 그래,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웨이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부터 이렇게 하자. 네. 아, 저희가 지금 약간 팩트 피처로 과거로 살짝 들어가서 네. 아까 그 부분 저희가 배디 누나를 삽니다 지금 나오고. 배디 누나를 삽니다. 아직 안 했다고 얘기해. 제 누나를 팔아 오실까봐. 여러분,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다현 씨가 처음으로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웨이브 살짝 네,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제가 웨이브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조심 안 되고. 자. 하나, 둘, 셋, 넷. 쭉! 심한 걸 보여줘야 되나요? 이거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 아, 오늘 좀 많이 잤다 그러더니 네. 생생하네요, 다현 씨. 네. 자, 다현 씨. 네. 고, 오케이.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까 저희 그 다현 씨가 이 보여주려고 살짝 일어나다가 선이 뽑혀서 갑자기 방송이 종료됐었는데 지금 다시 저희가 연결해서 배디 누날 삽니다. 이러고 계셔서 저희가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 누날 뽑으러 온다는 분이 계셨는데 막상 보여드렸더니 안 본 눈 삽니다가 올라왔어요. 안 본 눈 삽니다. 안 본 눈 삽니다라는 건 약간 못 볼 걸 봤다. 이런 얘기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리는 거예요. 안 본 눈 삽니다. 안 사요, 안 사? 이러신 분도 있고요. 잘했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흘러갔어요. 어떡해. 트와이스의 Cheer Up을 듣고 2부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1000명 넘었어요. 네? 1000명 넘었어요. 와, 진짜요? 저희가 1000명이 넘을 때. 네. 그분들이 원할 때. 네. 1000명이 넘으면, 네. 1000명 넘을 때 오신 게스트분들한테 밥을 사드리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와, 저희가 좋죠. 네. 와! 밥 먹었다가는 큰일 나지. 네? 밥 먹었다가는. 밥을 먹었다가는 제가, 다트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희 멤버 9명이신 거 아시죠? 아유. 아, 여기는 다 계속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죄송해요. 한우 사주라고. 와, 한우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가소사에서 좀 네. 매일 좋은 네. 거 안 주나요? 네, 네. 좋은 거 안 주나요? 아니요, 맨날 네, 좋은 밥 주시는데 네. 고기는 매일 안 주십니다. 뭐 먹어요? 뭐 저희가 스케줄이 계속 있다 보니까 간편하게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거 도시락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도시락이면 1인당 뭐 5,000원 넘기 힘들잖아요. 그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군요. 아니에요. 네, 채팅창에 한우 사줘라, 다금바리 사줘라, 뭐 난리가 났는데, 아, 저야 뭐,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고, 그렇죠. 깜짝이야. 근데 약간 몰카 같은데. 아, 몰카예요? 몰카예요? 그러면 렌즈를 모셔서. 자연스럽게 들게. 아, 너무 자연스러워요, 와. 자, 아까 하던 질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돌았다가. 뭐였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까 안 한 질문부터. 이분이셔야겠어요. 그럴게요. 배성재 10 목요일 방송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1077 비정규 코너고요. 트와이스의 정현 씨, 다현 씨를 모시고 걸알못 배성재의 그것이 듣고 싶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5월 26일, 딱 이틀 뒤인 5월 28일은 우리 다현 씨 생일입니다. 데뷔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기 때문에 네. 멤버들이 아주 깜짝 생일 파티를 멋지게 챙겨줄 거라고 은근히 본인이 기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아, 크게 기대하고 있어요?
했는데. 아, 이게 데뷔하고 첫 생일이기 때문에 아, 팬분들도 네. 그렇고 뭔가 생애 최고의 생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네. 그냥 솔직히 멤버들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멤버들 많이 피곤하고 그럴 텐데 네.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고맙지만 그래도 챙겨줘도 고맙죠. 저희가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이런 생일 파티를 항상 같이 해요. 네. 근데 그냥 조그맣게 저희끼리 그냥 뭐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그냥 생일 축하 파티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좀 굳어버리는데. 뭘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뭐 멤버들이 주는 거 뭔들. 아, 뭔들. 네. 좋아. 다 좋죠. 멤버들. 네. 다현 씨는 멤버들 생일을 그래서 네. 뭐든 챙겨줬습니까? 네. 그 저희 뭐 미나 언니 생일 때도 같이 네 저희는 네. 같이 챙기는 편이에요.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생일 방 챙기나요? 생일 방? 생일 방? 네. 아 기속 오라서 아 그런 거는 네 그런 안 합니다. 하지 않고 저희는 네. 여자라 저희들은 쓰담쓰담? 쓰담쓰담 생일 쓰담. 어 여자들 세계는 좋네요. 저희는 깜짝 놀래키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번씩 이제 치킨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밖에서 미나 생일날 최근에 밖에서 한번 거기에 치킨에 촛불을 꽂아가지고 귀신인 척 창문 뜯어가지고 미나 언니 그 창문 열면 바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1층이니까 창문 뜯으려고 해가지고 미나 언니가 창문 딱 열면 저희들이 싹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했었던 게 있어요. 네. 서프라이즈 파티군요. 네. 근데 왜 치킨에 촛불을 꽂아 여섯 개? 일단 생일 불은 켜야 되니까. 그때 새벽이라서 빵집도 다 문을 닫아서 네. 치킨도 먹고 싶고 해서 일석이조로 치킨 시켜서 그냥 치킨 기왕 먹고 먹을 싶었던 거, 기왕 먹을 거 치킨을 먹고, 먹고 싶은 신은님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멤버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혹시 슬쩍 흘릴 수 있나요? 다 좋아요 멤버들. 그냥 하나 말해요. 너무 허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현 씨가 그냥 하나 말하라고 네.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거나 해줘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일 방으로. 네. 생일 방 말고. 네. 생일 쓰담으로. 생일 봉. 아 남자들끼리는 생일 방이 사실 살벌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니 폭력적인 일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걸알못 배성재 그것이 듣고 싶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한 음악 프로그램 1위 발표 자리에서 빅스의 N과 부딪혔는데 이때 수줍어하는 여자한 모습을 팬들에게 딱 들켰습니다. 정연 씨가 인터넷에선 빅스 N에게 빠진 정연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빅스의 N 평소에 아유. 어떻게 생각했나요? 좋아했나요? 아유. 아유. 아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약간 아니라고 단칼에 자르지 못한다는 건 네. 뭔가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게 제가 엔딩 이제 무대였어요. 네. 빅스 선배님이 1위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축하를 하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네. 뒤에 작가님이 이제 빅스 M 선배님을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빅스 선배님은 제가 치신 줄 아신 거죠. 네네. 그래서 딱 저를 보시는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찍혀가지고 근데 그게 좋아. 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채팅창에 이 소문 반댈세 아이고. 역지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N을 잡아오라고 하시는 남성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여쭤본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떠올려보면 N 어떤 남자입니까? 저희가 우아하게 활동 때도 같이 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사슬이라는 그 춤이랑 안무랑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엄청 멋있다 했 선배님 엄청 멋있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활동하게 돼서 엄청 반갑고 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를 알아봐 주셨어요. 네. 아, 안녕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감사했어요. 어, 그렇군요. 네. 가볍게 여쭤본 건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남자 연예인 중에 실제로 보니까 진짜 끌린다 이런 멤버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야지. 저희가 근데 네. 계속 활동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빠서 못 봐요. 네,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까 저희 무대 하기도 사실 바쁘고 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지켜주고 싶은 남성 팬들이 너무 많네요. 저를 잡아다가 주리를 틀겠다고 하시더니 고만 엮으라고 자꾸. 알겠습니다. 자, 걸알못 배송자의 그것이 듣고 싶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국적 그룹이다 보니까 트와이스 멤버 중에는 일본, 중국 멤버들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멤버들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난 적이 있었다던데 맞습니까? 다현씨? 아니요. 네. 답답하고 짜증났던 적은 없고 저희가 발음 때문에 네. 너무 웃겨서 웃었던 일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발음이 안 돼서 리얼 발음이잖아요. 리얼 발음이. 일본 애들이 그래서 몰라 라 이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가사 이제 저희가 몰라 몰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그게 계속 안 돼서 저희가 계속 가르쳐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저희가 그걸 계속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또 사나 언니가 네. 이따 뵙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따 뵙기마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아, 귀엽고 문화 차이 때문에 멤버들끼리 좀 뭐 실랑이가 있었던 적은 없나요? 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재밌고 네, 오히려 외국 애들이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해요. 족발 좋아하고 더 좋아해요. 육회 좋아하고 네. 간장게장 좋아하고 간장게장 좋아하고 그럼 한국 문화에 좀 다른 나라 멤버들이 네. 뭐 충격을 받는다거나 약간 너무 깜짝 놀란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그런 건 아직까지는 족발이면 대동단결이네요 그냥 네 범아시아권이 대단결이죠 족발로 족발 되게 좋아하는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언니가 배우로 잘 나가는 공승연 씨인데요 정연 씨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엔 언니와 같은 연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꾸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럼 계속 가수 활동을 할 겁니까? 네, 저는 노래랑 춤이 좋아서 가수로 데뷔를 했고 지금 배우상인데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요? 아닙니다. 저는 아이돌상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긴 한데 아이돌상인 건 확실해요. 네. 굉장히 단호박이시네 우리 정연 씨가요. 네. 그런데 느낌이 네. 있어요. 약간의 연기자의 그 느낌도 좀 나고 감사합니다. 네. 절대 못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 드림아이 시즌3에 박진영 네. 사장님이 여주인공의 정연 씨를 추천했다. 네? 그러면 거절을 할 건가요? 드림아이는 근데 좀 아이돌 그런 거랑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현 씨는 어떤가요? 혹시 네. 나중에 연기자다든가 네. 그런 쪽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생각도 있나요? 박진영 PD님께서 추천하신 거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연기자 되고 싶은 네. 생각은 전혀 없나요? 저희는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트와이스 활동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뭔가 정답만 나오는데 그 연기자면 장점들도 있잖아요. 아이돌들 할 수 없는 키스신을 찍을 수도 있다거나. 아닌가? 근데 아이돌도 뮤직비디오 찍을 때 찍을 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분과 하고 싶으신지. 저요? 네. 다현이와. 다현이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가 아직 조금 이를 수도 있어. 아, 저희한테 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바트판이 되겠네요. 자, 걸알못 배성재 그것이 듣고 싶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트와이스 멤버 중에 쌍꺼풀이 없어서 가장 한국적인 외모로 뽑힌 다현 씨. 솔직히 쌍꺼풀 없는 게 불만이라서
수술할까 이런 고민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한 적 있나요? 아니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무쌍 눈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와이스에서 또 다 쌍꺼풀이 없는데 저는 유일하게 쌍꺼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눈에 만족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도 여기 질문이 써 있어서 읽긴 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눈이에요, 진짜. 전혀 감사합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원더걸스 소희 씨 닮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왔었잖아요. 직접 만나본 적 있나요?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 그 콘서트 제가 연습생 때 그 네. 선배님이 콘서트 할 때 저는 관중석에서 이렇게 지켜본 적은 있었었어요. 그렇군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만나보니까? 굉장히 예쁘시고 네. 뭔가 그런 이렇게 막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걸알못 배성재의 그것이 듣고 싶다. 아이돌들은 음악방송 나가는 출근길 패션 사진이 늘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정현 씨는 유또검, 유정현 또 검은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검정색 혹은 흰색 옷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라던데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 고민 안 하고? 네. 손에 씹힌 대로 입었는데, 유또검이 됐어요? 아,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요? 튀는 걸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또검이라고 별명을 지어졌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러면 출근길 옷은 다 본인 옷입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 코디 위에? 네, 코디 위에. 그럼 코디 언니도 정현 씨에게 좀 그런 무채색을 많이 해주는군요? 네. 전날 이렇게 미리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언니 이제 봄이니까 다른 네. 색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그냥 주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트와이스 멤버 중에서 가장 패션과 외모에 신경 쓰는 멤버는 누굴까요?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옷이 제일 많은 멤버가 있어요. 네, 맞아요. 모모라는 멤버랑 모모 나연 언니 멤버가 네. 제일 옷이 많아요. 그러면 네. 네, 제일 신경 안 쓰는 멤버는? 신경 안 쓰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는 멤버? 다들 나가기 전에 거울 한 번씩 보고 네, 그 정도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나? 네. 어? 선아 언니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정현 씨가 바둑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둑돌? 네. 그게 무슨 얘기죠? 흰색, 검은색만 있는다. 흰색, 검은색 때문에. 네. 바둑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른 막 밝은 색이 너무 안 어울려요. 오늘도 흰색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네. 다른 색은 안 어울려서 스타일리스트 언니들도 네. 절대 안 입혀요. 바둑돌 상당히 참신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돌 무슨 돌 많이 오는데 바둑돌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감사합니다. 컬러감을 확실히 살려주네요. 자, 어쨌든 스타일리스트가 정현 씨 덕분에 일손을 조금 덜겠다. 그러니까 컬러는 확실하게 바둑판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심 저격을 위해서 특별히 나와주신 트와이스 정현 씨, 다현 씨와 함께 프로듀스 1077 라디오 추리 토크를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베텐의 남성 청취자들을 위해서 만든 팬 서비스 시간입니다. 트와이스가 건다. 예! 베텐 방송 시간이 아닌 뜬금없는 오후 시간에 트와이스 멤버가 직접 전화를 걸고 퀴즈를 내는 깜짝 전화 연결 타임을 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가죠. 트와이스입니다. 우아하게.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 여기 번호 있잖아요. 네. 이 중에 그냥 저희가 예고만 때려놓고 신청만 받은 다음에 전화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화 걸어서 이분한테 하고 싶다라고 뭐 순서대로 해주셔도 되고 네. 꼭 네. 번호 찝어주시면 그걸로 전화를 걸 거예요. 그럼 통화 연결은부터 연결해서 그분이 받으면 몇 분 통화 연결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분이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 자기소개랑 네. 앞에 몇 마디만 좀 짧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 성혜 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아, 두 분 정도 그러니까 봐서 시간 봐서 하는 분 아니면 두 분 하는 분 아, 그래서 네네. 하자마자 받자마자 반말로. 받자마자 오빠 나 다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다현이야 뭐 반말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뭐 존댓말해도 되고 분위기 봐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옆에 정현이도 있는데 인사해 하면서 좀 둘이 두 분이서 조금 그래 조금 여동생 느낌 오빠 뭐 하고 있었어? 밥 먹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하다가 네. 이제 그럼 배송대 씨에 데려오 가십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분한테 전화 안 받는 분도 굉장히 많다. 아이고. 전화 끊을 수도 이분들은 있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네. 2번 할게요. 2번을. 감정노동이 힘들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1번을 할게요. 감정노동이요? 1번 어때? 아이고, 어떡해. 아, 진짜 많이 오셨다. 1200분이 오셨네요. 자. 아, 중요합니까? 자. 자, 됐어? 네. 수준 들어갈 거죠, 그럼. 자, 어때요? 자, 트와이스가 건다. 배성재 10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트와이스 멤버의 전화를 받고 싶다는 신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예약 전화를 주신 분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저희가 한 분을 골라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트와이스 두 멤버가 전화를 걸어볼 겁니다. 자, 한 분을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전화 예약이 뭐 6969, 트와이스 전화 예약 룰루! 뭐 이렇게 오셨고 1199님 전화 예약 신청 내용은 없이 일단 선착순이라고 생각하시고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거든요. 저는 여기 4579님 트와이스 다현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4579님, 이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셉을 여자친구 혹은 여동생 컨셉으로 바로 전화를 받으면 네. 달콤하게 정현 씨나 다현 씨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반말 섞으셔도 되고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이에요. 정현이도 있어요. 트와이스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와이스 다현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배성재의 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약을 걸어놓으셨는데, 다현 씨 목소리를, 잘 모르셨나봐요.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 치얼업 노래 살짝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일부를? 네. 그럼 같이 부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치얼업 베이베, 치얼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아, 우리 트와이스 감정 노동이 심한 것 같은데요. 자, 도와드리죠. 네. 전화 연결 신청하셨는데 우리 다현 씨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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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제가. 네, 제가 문제. 문제를 이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트와이스 치어업 중에 샤샤샤라는 가사가 요즘 유행인데요. 과연 이 샤샤샤라는 파트는 트와이스 멤버 중에 누가 부르는 파트일까요? 자, 틀리면 자동으로 아웃됩니다. 하나, 둘, 셋. 멤버 한 분 이름을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누구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떡해! 저희가 굉장히 좀 냉정한 라디오예요. 퀴즈 연결이 됐을 때.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토크를 하다가도 문제를 틀리게 되면 인사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4579님, 다현 씨와 꼭 통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소원은 이루셨으니까. 네. 아무튼 너무 섭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외식 상품권을 걸고 트와이스와 관련된 퀴즈를 드릴 겁니다. 자, 예약 전화 거신 분들 중에서 연결이 되시면 저희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계속 네. 트와이스가 너무 극한 직업을 체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건 아니죠? 재밌습니다. 굉장히 좀 돌발 상황도 있는 전화 연결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께 전화 연결해 볼까요? 우리 정현 씨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저는 6347님 네. 제일 좋아하는 트와이스 아니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보니까 문자 내용에도 정현 씨랑 하고 싶다는 것들이 있는데도 일단 6347님 트와이스 제일 좋아하는 트와이스라고 하시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걸면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빠. 여보세요? 오빠 나 정현이야. 밥 먹었어? 뭐해?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자,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6347님, 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주도. 승윤 씨요. 네. 정현 씨가 누나시군요. 네. 그래도 정현 씨한테 오빠 소리 듣는 남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제주도에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정현 씨와 다현 씨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트와이스 인기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요? 제가 뭐 제주도에서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 트와이스의 공연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제주도 쪽 공연은 아직 한 번도 안 가셨나요? 저희가 그 음악방송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때를 놓치셨네요, 승윤 씨가. 네, 알겠습니다. 자, 다현 씨와 정현 씨에게 꼭 하고 싶었던 평소 이야기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치아락. 네. 자, 트와이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외식 상품권을 걸고 문제를 네? 네,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때 들어 주세요. 네. 자. 트와이스와 관련된 퀴즈를 우리 정현 씨가 내 주실 겁니다. 네. 퀴즈 드릴게요. 네. 모모가 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족발. 정답!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방금 생각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가 독특하신 분이에요. 자, 승윤 씨 감사드리고 저희가 외식 상품만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랑 꼭 식사하세요. 통화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제 이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배성까지만 들렸습니다. 하여튼 족발로 통일하신 분인데, 자, 저희가 전화 어떻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ASMR? 오케이. ASMR?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현 씨와 정현 씨를 모시고 이렇게 돌발 전화 연결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좀 등줄기에 땀이 나네요.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생명이 이렇게 한 적이. 네. 그쵸. 처음이에요, 전화 연결은.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네. 전국에 제주도까지도 트와이스 팬들이 숨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활동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실물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프로듀스 1077의 전매특허 마무리 코너인데요. 트와이스의 ASMR을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귓속말 하듯이 편안하게 글을 읽어주면 안정감과 나른함을 얻게 되는데 이런 소리를 ASMR, 아스무르라고 합니다. 아스무르. 네, 오늘은 다현 씨, 정현 씨가 들려주는 ASMR을 들어볼게요. 또 설명을 틀렸죠? 아니, 다시 설명해드려야 돼. 이거는 속삭이듯이 뭐 친구가 귓속말 하듯이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치라치리.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레드벨벳이 다음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고편 느낌으로 레드벨벳 노래를 할 거고, 레드벨벳 할 때는 트와이스 노래 읽어달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주고받는 느낌으로 레드벨벳 노래를 그러니까 속삭이듯이.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손으로 질러 드릴게요. 제목 7월 7일 노래 레드벨벳.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 찰가 서툴게 인사하고 뒤돌아서 오니 왜 웃으세요? 본인이 웃으시니까 찰가 이렇게 서툴게 인사. 네, 한 번만. 한 번 더 할까요? 서툴게 인사하고. 네. 잘 가가. 잘 가가 저한테는 찰가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무서워요. 안 돼. 안 돼. 네. 자. 더 속삭여 주셔도 돼요. 네? 더 속삭여 주세요. 아, 더 속삭여요? 네. 너무 오글거렸나 봐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네. 노래 제목 보통 이 순서를 이렇게 읽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노래 제목. 아, 그러니까 노래 레드벨 하려다가 아 윗걸 안 읽었구나 이러고 위로 가고 있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제목 7월 7일 노래 레드벨벳.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 제가 서툴게 인사하고 뒤돌아서 오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그 짧았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에 멈춰있던 그 순간 왜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에 멈춘 나 사랑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한 중인걸. 은하수 너머의 아득한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나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네. 아, 왜 이렇게 웃고 그래요? 듣는다. 아, 굉장히 웃음을 참으면서. 아이고. 힘들었나요? 네. 아유, 처음이라서. 아유. 이렇게, 아스무르를 저희 와서 해주신 분들 중에 가장 어린 분들이어서. 네,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책 읽는 느낌도 났었고, 또 달랐습니다. 왜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 왜 그게 기적인지 몰랐냐고 하는 것 같고. 다음.
프린스 1077 출연자가 레드벨벳이거든요. 아. 예고편 느낌으로 아. 레드벨벳의 노래 가사를 두 분의 ASMR로 들어봤습니다. 아, 오글거렸나요?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어, 근데 7월 7일이 저희가 트와이스로 데뷔 확정된 날이었어요. 어, 그래요? 네. 아, 의미가 또 있네요. 우리 네. 작가들이 센스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표정 보니까 얻어 걸린 것 같네요. 자, 어, 읽다가 너무 오글거려서 다현 씨는 막 이마를, 본인 이마를 때리던데, 걸으신가요? 아, 너무 웃겨서. 다현이가 웃음을 잘 못 참아요. 그죠? 네. 그렇군요. 어, 그래도 정현 씨는 옆에서 다현 씨가 막 이렇게 어, 웃고 자지러지는데도 잘 버티더라고요. 네. 보통 옆에서 웃으면 더 웃긴데. 역시 프로 정신이 살아있는 두 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트와이스 활동 계획 알려주세요. 저희 트와이스 아직 활동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 마무리 잘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현 씨도 뭐. 네, 어, 저희 트와이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라디오 이렇게 왔는데 어,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베텐 남성 팬분들께 한 말씀 시켜주세요. 어... 오빠야. 어, 어, 갑자기 심쿵하는데요. 어, 네. 안녕. 연기자 안 한다면서요. 갑자기 연기를 하고 그래요. 연기자 하겠는데. 아, 했나. 우리 다현 씨도 우리 남성 청취자분들께. 어, 오빠야. 팬 많이 들어주리. 야,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갑자기 부산 출신들이신가요? 아, 저희 매니저 네. 오빠들이 다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어. 저희도 사투리를 많이 배웠어요. 어, 저희가 사실 의례적인 그냥 끝인사를 부탁드린 건데 이렇게 심쿵한 멘트를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어,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보다 편한 오피스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